보자. 오른쪽 그림의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3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거래. 어머 세상에. 얘를 평행이동한 그래프에 이차함수 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래프 문제 푸는 방법. 어머 세상에. 얘 꼭지점 잡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준 걸까? 성환아 이거 어마어마한 힌트를 준 거야? 아니죠. 2차 계수죠. 2차 계수가 얼마라고 준 거야? 마이너스 3이라고 준 거예요. 꼭지점 좌표가 지금 얼마입니까?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6이죠. 꼭지점 좌표로 2차 함수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어 없어? 없거든. 왜? y는 2차 계수 알아 몰라. 이 상태로는 모른다고. a 곱하기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플러스 6이지. 2차 함수가 완벽하진 않아. 근데 성훈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슥 읽을 것 같지만 여기서 뭘 준 거나 똑같은데 2차의 계수 준 거죠. 2차의 계수가 얼마야? 얘를 평행이동한 거니까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모양은 안 바뀌잖아. 평행이동하는데 그럼 2차 함수 완벽한 2차 함수 만들어지죠. 이거 잘 봐야 되고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일단 2차 함수 어쩌고 저쩌고 나왔으면 2차의 계수는 얼마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되는 거고요. 2차 함수가 딱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다면 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건 2차의 계수로 써먹어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그리고 평행이동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말 나와요. 포개어진다. 모양이 어떻다는 얘기야? 2차의 계수가? 겹치. 같다. 다시. 포개어진다. 2차의 계수가? 같다라는 얘기야. 얘를 어떻게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했더니만 얘랑 포개어졌대. 그렇지. 2차의 계수는 같다. 적어도 절대값은 같다. 대칭이동에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얘가 그런 식으로 놓고 해서 이거 전개시키면 어떻게 해? 전개시킬 필요도 없네요. 일단 요니까. 일단 뭐예요? 일단 나오네요. 이거 바로 이렇게. 아, 이렇게. 뭔지 이해가? 자, 그 다음 성원아 스타트!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게요. 기하학적으로 본다면 이거 평행이동한 그래프라는데 이 점이 지금 얘 꼭지점 좌표가 얼마예요 지금? 0,0이죠. 태초의 그래프 자꾸 느리네. 0,0이죠. 얘를 평행이동 시켰더니만 이렇게 나왔다 그러지 지금. 얘 꼭지점 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럼 평행이동의 양이 얼만큼 되나요? x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을 얼마만큼? 6만큼.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는 거지. 이게 가끔가다 x축의 평행이동 양을 p, y축의 평행이동 양을 q 이렇게 주기도 해요. 이 문제는 더 쉬워.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6이니까 얘네들 읽어봤을 때 마이너스 1,6이 안 나오는 딱딱딱 이게 끝나는 거지 그냥. 꼭지점 좌표만 읽으면 찾을 수 있는 거야. 이런 문제 말고 좀 더 복잡하게 나온다면 뭔 말하는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배운 거 이리저리 잘 써먹어. 점의 평행이동도 보고 선의 평행이동도 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